오늘 진행을 맡은 MBC FM 영화음악 김세윤 작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영화 개봉하고 성적이 그렇게 흥행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때 감독님께 문자를 보냈었어요. 관객이 파도처럼 덮치는 영화가 있고 왜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밀려드는 영화가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보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뒷심을 발휘해서 결국 개봉하고 한참 뒤에도 이런 GV가 열리는 영화가 됐습니다. 일단 사전 조사를 해볼게요.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보신 분, 네, 처음 보신 분도 있고, 자, 두 번 보신 분, 네, 세 번, 자, 이렇게 합시다. 다섯 번 이상, 오,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혹시 열 번 이상 있나요? 영화에 미쳐서 사람들이 오늘은 주로 한 번 보신 분들도 있지만 N차 관람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아마 이런저런 인터뷰나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의 이야기 조금 풀고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질문하신 분들께는 두 분의 친필 사인이 담긴 영화 포스터가 사전에 질문자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공지를 하고 두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데 이제 N차 관람도 하고 손을 들게 되면 뭔가 앞에 계신 두 분께 나의 영화에 대한 해석과 감상평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욕망이 휩싸여요. 그런 욕망은 바다에 버려주세요. 깊은 데 빠뜨려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욕망은 버려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핵심적인 질문만 가급적 단일한 문장으로 이따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러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궁금증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. 일단 뭐 특별한 자리예요. 10번 이상 보신 분도 있는 관객분들께 먼저 두 분이 인사를 시작하고 얘기를 해볼까요? 예, 반갑습니다. 이렇게 저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갖는 자리인데 이렇게 뭐 표 구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. 여러분 기쁜가요? 네. 저도 기쁩니다. 자세한 얘기는 뭐 대답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반갑고 또 여러분 보신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친구처럼 친밀하게 느껴지네요. 그럼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감독님이 조금 더 가운데로 오시면 관객분들이 사진 찍기에 좋은 그림이 담겨요. 대신에 제가 옆으로 좀 빠지면 더 좋은 그림이 담길 것 같습니다. 두 분은 개봉 뒤에 이런저런 뭐 리뷰나 댓글들을 좀 보셨나요?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반응, 뭐 좀 재밌는 반응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제가 열심히 찾아보진 않고 재밌는 것만 주변 사람들이 추려서 저한테 막 링크를 보내거나 그 캡처를 해서 보내주곤 합니다. 그래서 꽤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재치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. 한산에 붙은 댓글들이 재밌어요. 그래서 올해는 박해일의 해구나 그런 것도 느끼면서 한산과 결심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계속 관심을 이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저도 리뷰들 몇 개를 찾아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해석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과연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도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리뷰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공감도 가고 그랬습니다. 지금 한산에서는 김세윤 작가님 작가라고 불러요? 뭐라고? 네, 작가. 작가님이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 리뷰 연재하는데 그 칼럼이 제가 읽은 리뷰 중에
아주 손꼽히게 좋은 그런 글이었습니다. 여러분께 한번 일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런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한 질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. 저의 글이 좋았다는 감독님의 공치사가 끝났을 때 저의 자폭은 시작되었고 지금 한상에서는 이수진 장군이 갑옷을 벗어 제끼며 나는 바다의 사나이라고 말하는 썰까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제가 본 재밌었던 거는 목격담이었죠. 초밥 싸와서 두 사람이 초밥 먹을 때 같이 꺼내 먹었다는 관계였어요. 또 가장 좀 황당했던 건 원전에서 일하는 아내를 두고 중국인 여자와 사귀는 이야기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친중국 행보를 걸었다고 어떤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는 황당한 글까지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이게 화제는 화제인 것 같아요. 이 영화가 아마 여기에도 아마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궁금증을 갖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. 두 분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두 분의 인연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일단 정석영이라는 작가를 감독님이 처음 알게 된 건 시나리오 공모전. 네, 맞죠? 그때 코닥 그때만은 필름으로 찍던 시절이어서 코닥 필름 한국지사에서 단편 영화 기획안과 각본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필름을 지원한다는 제도가 있었어요. 그때 제가 그때 정성일 씨, 오기민 씨라고 또 제작자, 장홍련 제작한 사람 그분들과 함께 제가 심사를 했고 거기에 제출된 각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그 작가였습니다. 그래서 면접할 때 처음 만났죠. 그게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? 그게 혹시 전기공들이라는 시나리오인가요? 예, 맞아요. 전기공들인데 뭐 흔해 빠진 이야기, 그러니까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야기였고 좀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좀 부조리한 그런 면이 기억이 납니다.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좀 헤어질 결심의 구조랑 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. 겉으로 볼 때는 전기공들과 주인공